24강. On s'installe à la terrasse. 테라스에 앉을까요? Bonjour. 안녕하세요. 레전드 프랑스어 첫걸음의 홍영기입니다. 카페에 가면 음료로 뭘 주문할지 고민이 되죠. 그런 음료 주문하는 상황에서 프랑스어로 무엇이라 하면 될지 본문의 회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n s'installe à la terrasse? Oui, pourquoi pas? Qu'est-ce que vous prenez? Je prends un iced tea. Et vous? Moi, je prends une limonade. 첫 번째, 전치사 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À la terrasse는 테라스에서라는 뜻입니다. 어느 장소에서를 나타낼 때 명사 앞에 전치사 아를 씁니다. 두 번째, 장이 대답하면서 pourquoi pas라고 하죠. pourquoi pas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왜 안 되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pas는 부정의 표현 ne pas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동의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이번 본문에서도 prendre 동사가 등장합니다. Qu'est-ce que vous prenez?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Je prends un iced tea. 난 iced tea 시킬게요. 이런 문장에서 사용된 prendre 동사는 이번에는 주문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앞서 교통수단과 관련했을 때는 타다 라는 의미로 쓰였던 것과 다르죠? 카페나 음식점에서 주문하다 라는 의미로 commander 라는 동사도 있지만 prendre 동사를 더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프랑스의 어느 카페에 가게 된다면 Je prends un café 하고 커피를 주문해 보세요. 네 번째 Un iced tea, une limonade 할 때 쓰는 une에 대한 설명입니다. iced tea 한 잔을 직역하면 un verre d'iced tea입니다. 이렇게 하나라는 셀 수 있는 양을 가리키기 때문에 남성형 부정관사 엉만 써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with lemonade 이 또한 레모네이드 한 잔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성형 부정관사 with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On s'installe à la terrasse? Oui, pourquoi pas? Qu'est-ce que vous prenez? Je prends un iced tea. Et vous? Moi, je prends une limonade. 지금까지 배운 본문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문법과 표현은 책 레전드 프랑스어 첫걸음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또 만나요. À bientôt!